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여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이야.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또 잊어버렸구나. 다 사랑합니다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한번 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만. 뒤는 볼 것도 없어요. 옆 사람만. 익숙해가지고 습관이 참, 참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줘요. 네. 여러분들 자존심과 자존감이란 말 아시죠? 둘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그게 적용될 때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적용이 되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내 마음을 드러높이는 정도를 얘기해요. 그죠? 내 마음을 얼마 드러높이느냐. 근데 이 자존심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외적으로 자기 마음을 드러높이는 걸 얘기하는데 누가 그것을 좀 깎아내린다.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은 굉장히 외적인 측면에서 작용되는 거죠. 자존감은 자존심과 달리 내적이고요. 내 혼자 있을 때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신앙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자존심은 교만에서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 자존감은 겸손에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라든가 일상 용어 속에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면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리고 그거는 못 잊어서 아주 적개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보통 필수 불가결한 소유, 필수 불가결하게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주로 뭐라고 하죠? 먹는 거? 필수 불가결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뭐죠? 먹는 거 말고 그 굉장히 입는 거? 또 뭐죠? 사는 거.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그래요. 옷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존심 때문에. 옷을 잘 이렇게 허름하게 입으면 굉장히 좀 난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 사회가 많이 외적이고 상당히 거칠애의 모습을 중요시한다. 항상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 살다 50년, 60년 그렇게 앞만 보고 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점들이.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한테 말하고 표현할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말을 할때 어떤 말을 해요? 아, 저 사람 참 점잖아. 그렇잖아요. 점잖다의 반대는 뭐죠? 안 점잖다. 쉬워요. 앉아만 쓰면 돼. 그럼 점잖다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젊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나이가 들고 어른이 이런 분들을 존경해 왔죠. 그래서 점잖다는 말은 젊지 않게 정말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자존감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살려주는 덕담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원을 볼 때는 나 홀로 기도하고 홀로 주님 말씀을 만나고 또 영성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매일 미사 오는 특히 여러분들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라고. 그 자존감을 높여서 어떻게 할 거냐? 겸손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복음사가인 마르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아마 우리 말씀 학교에서 지금 루카 복음이 거의 마감될 텐데 방학 좀 쉬고 9월부터는 마르코 복음을 그런 차원에서 좀 해볼까. 마르코 복음이 대단히 마르코는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닮아야 되는 아주 겸손하면서도 또 통합적인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었고 또 바울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많이 수행했고요. 또 로마까지 간 정말 자존감이 높고 하느님 안에서 그런데 어떤 자존심이 나를 구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로마에서 순교했거든요. 바울을 따라서 순교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신앙인들은요. 이 자존감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겸손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이 우리가 오늘날 우울하고 또 공황장애가 있고 섭섭하고 또 외적인 거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싸우고 하는 것도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증거예요. 특히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지면서도 이 겸손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청하면서 오늘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는 자존감이 없었어요. 거의 예수님 수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수제자의 직분을 유지할까 하면서 정답도 맞췄다가 또 배반도 했다가 자존심이 엄청 엄청 사실은 상할 정도로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자마자 이 베드로가 어디서 그렇게 자존감이 생겼는지 담대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저 사람 모른다고 세 번이나 배반한 사람이 계속해서 선포하는 사도행전의 베드로 아주 끝내주는 겸손의 자존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따라야 할 그 모델로 보는 거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는 그 자존심으로 아 저것들 없으면 세상은 좋은데 해서 마구 박해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지극한 회심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이다 보니까 그 헛된 자존심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점에서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나의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우리 신앙생활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르코의 이러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에 오늘 제1독서에 그 베드로의 말 뭐 전부 겸손한 말이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겸손을 얘기해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못해요. 겸손을 좀 무릎 꿇을 수도 없고 어디 누가 자기 세대를 발을 뽀드득 뽀드득 씻어줍니까? 자존감이 높을수록 씻어주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오늘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시다.